공연 함께 즐거우셨나요? 오늘 그 이강훈 선생님의 곡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특히 이제 전주 파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올려진 게 처음입니다. 무대에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을 때 아, 덕진공이라고 너무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이 팜플렛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할 때 여기 보면 서두엽, 덕진공은 그리고 연꽃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을 디자인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. 예쁘게 나왔다고도 하긴 하던데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출연자들과 다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 팜플렛 보시면 여기 11월에 어느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잘 노래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을에 오는 멋진 날에 이렇게 해서 개사에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출연자들이 모두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